안녕하세요. How Great Thou Art이라는 곡을 어떻게 쳤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쉽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멋있는 인트로를 욕심내다 보니까 첫 소절부터 근데 이거를 심플하게 칠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론은 나의 허세인 거죠.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코드 이게 A flat minor 11 하는 건데 그냥 손가락 띄니까 이렇게 open open 근데 이제 위에 밑에 줄하고 위에 것만 치는 거죠. 이래 B B sus B third 요 코드가 참 포근하고 좋아요. 밑에 줄만 치면 아무튼 오늘은 이거 go forward G 시리즈의 1320 RCE라고 써 있네요. A812. 아무튼 이 고가는 중간쯤. 하도 나일론을 쳐서 이번에 한번 스트레칭을 해봤어요. 아무튼 인트로는 내가 치는 법은 diminish E 코드인데 그냥 B를 베이스 하는 거죠. 치면 천천히 치면 이제 이 주위에 내가 딴 음들을 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. 점점 이제 편곡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. 뭐 It's up to you. 그게 기타리스트
맛 아니겠어요? 아이디어가 나와요. 이게 주위의 음들을 한번 스스로 찾아야 돼요. 이게 이렇게도 되고 이래도 되고. 올라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이렇게 했죠. 이게 이렇게도 되고 마이너 7 샵 5에 F 샵 들어가 있어요. 해야 돼. A 베이스. 샵 마이너는 크로마틱 내려가는 거죠. 이게 다시 마이너 3 짚어주고
G13, dominant 13. So 감 있게 음들을 끌었다가 길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펑키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베리에이션 틀은 거죠. 두 번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패시지는 미리 연습해야 돼요. 어떻게 칠까 멜로디도 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칠까 하고서 이 주위 음들을 자꾸만 찾아요. 연습할 시간이 좀 더 있었고 이거를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이런 거를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.
네가 치고 싶어도 나 이게 나와야 되니까 많이 이렇게 한다 그래요. 다음에 들어가야 돼. 뭐 이렇게 되겠죠? 돌려서 보세요. 근데 반복되는 코드도 운지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곡을 심플하게 해볼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심플하게 치면 비사스에서 쓸데없이 싱크 졸지 말라고 세조로 치니까 또
다른 매력이 있네요. 내 생각에는. 뭐 아무튼 꼭 내가 친 대로 치는 것보다 아니면 나타 아니더라도 딴 거 할 때도 약간 좀 베리에이션 집어넣고 새로운 음 찾고 이거 all blues 아니야 그 more better blues 같구나. 아무튼 산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Till next time.